안녕하세요. 네, 황정현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자녀들의 숙제를 봐줄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독허감 쓰는 거야. 독허감 썩이지도 한다든지, 일기 쓰기 한다든지, 예, 어디 아이들 체험학습 갔다 와서 다음날 제출해라. 그럼 아이가 끙끙대고 앉아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그걸 엄마가 도와주려고 해도 참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글쓰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보면은 그 글쓰기 지도하는 그런 그 학원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잘 못하니까 자꾸 남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머님들이 글쓰기가 자신 없는 것은 어떤 어머님 스스로 글쓰기가 자신이 없다는 게 있겠죠. 또 어떤 어머님은 아, 글쓰기는 자기 혼자 사는 것이지 누가 도와줘야 될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또 안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글쓰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 심지어는 두려워해요. 글쓰기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아이들의 그 글쓰기를 좀 더 쉽고 좀 더 재밌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가 사실은 지금 글쓰기 관련된 교육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어떤 주제에 대해 쓸 때요, 너무 그 주제가 막연해서 뭐부터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글을 쓰려고 하면 그 주제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거를 골라서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제가 골라서 쓴다면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도 모르는 것 같아요.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을 때는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망설여져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경우에는요, 왜 그 글을 써야 하는지 막 모르고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잘 보셨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글을 써야겠는데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주제가 정해졌는데 그 많은 주제 가운데서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의 질문 가운데서 왜 써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 글 쓰고 있는 아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학교의 어떤 그 행사용 글쓰기 있잖아요. 즉, 뭐, 불조심 기간에는 불조심 글쓰기. 교통과 관련된 교통 뭐 캠페인 있을 때 교통과 관련된 글쓰기. 그거는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제를 주고 쓰라니까 그냥 쓰는 거죠. 참, 그럴 때는 정말 쓰기가 싫을 거예요. 또 그에 대한 자기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뭐 제목을 줘요. 뭐 제목, 불조심, 그 다음에 써봐라. 불조심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써라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것도 제대로 뭐 수업 끝날 때 안 쓰면 나 편소청소 시킨다. 그러면은 정말로 억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글쓰기에 있어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글을 쓰게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글쓰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정말 글을 안 쓰고 못 베길 만큼 절실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죠, 대개. 어머님들이 어떤 시기라 대개 보세요. 예. 네, 지금은 아니지만 처녀 때, 아, 남들이 알까 두려움도 있으면서도 연애 편지를 밤새워가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예. 대개 우리가 사춘기 때는 다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일기도 열심히 쓰고 연애 편지도 많이 쓰고 그렇죠. 네. 뭔가 자기 삶에 대한 철실한 문제에 다가오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하다 고민할 때 숙제를 내주지 않는데도 밤을 꼴딱 새우면서도 그 글을 열심히 쓰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어요. 해결해야 됐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남에게 전달, 자기의 철실한 심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쓰라고 하지 않아도 뭐예요. 자발적으로 뭐예요.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어머님들 괴테의 그 젊은 벨테르 슬픔이라는 소설 잘 알죠. 네.
사실은 그 소설은 편지 형식의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벨테르라는 한 젊은이가 그 롯데라고 하는 뭐예요? 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절실했던 심정을 그 편지 형식으로 써서 묶어놓은 책이 바로 괴테 그 작품인데요. 가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절실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 동기화, 절실하게 어떻게 쓰게 해줘야 되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글쓰는 데 있어서 이런 자발적으로 글쓰기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글쓰기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지만은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정말 그런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시기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글쓰기 자체가 결코 어려운 건 아니다. 다만 뭐냐? 그런 글을 쓰게 하기 위한 뭐냐?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 말이죠. 가장 그 최종적으로 나가는 단계가 바로 글쓰기예요. 제가 처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했잖아요. 근데 글쓰기로 돌아왔는데, 왜냐하면 글쓰기는 이 종합적인 뭐예요? 사고가 필요하고, 그것도 어떤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쓰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글쓰기에 있어서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최종적인 국어 교육의 그런 그 단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글쓰기라는 것은 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마음을 이 생기면은 저절로 써줄 수도 있는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어머니들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단어들이든 생각이 어떤 단어들이 있다 문장이 있다면 한번 써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어떤 주제를 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정말 내 생활과 관련해서 내 삶과 관련해서 내 이웃과 관련해서 뭐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그 기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 낙서를 많이 하잖아요. 낙서도 보면 일종의 글쓰기예요. 그렇죠.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뭐예요? 논리적으로 맞진 않지만은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을 추는 낙서도 일종의 글쓰기인데 낙서는 상당히 즐거워하죠. 어떤 재밌게 하잖아요.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낙서한 내용을 갖고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속에는 내가 생각한 거에 막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이런 그 글쓰기란 자체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걸 그 해보고 그다음 그걸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 뭘 쓰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쓰셨는지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자 한번 어떤 어머니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친구하고 동창이라는 단어를 적어봤습니다. 왜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가요?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행복, 사랑을 적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썼네요. 왜 그런 단어가 떠올랐던가요?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예, 방금 두 분이 발표하신 한 분은 이제 친구 동창이라든지 행복과 사랑이라든지 이거는 같은 우리의 시점에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또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관심, 내가 또 쓰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 이런 것으로 출발하는 게 상당히 글짓기에 대해서 아이들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좋은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바로 뭘 걱정하냐면요. 행사용 글짓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대회 행사용 거, 말하자면 보여주기 한 거잖아요. 또 행사용 그런 거, 또 독후감도 마찬가지야. 독후감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아이들 독후감을 쓰는 부담 때문에 책 읽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후감도 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좀 아이들 정말 자발적으로
그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다루기 위해서 한번 몇 가지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글쓰기는요, 예,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글쓰기라는 것은 아까 국어 교육에서 최종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 사실적인 사고, 추리 상상적인 사고 등등 모든 사고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쓰기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글은 내가 쓰고 읽는 독자가 있겠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의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마치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일단 사회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과 남의 생각을 뭐예요? 연결해서 잘 표현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자를 배려해서 글쓰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내 주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어떻게든가 생각하면서 서로 써주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 표현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말이죠. 표현할 때는 말하는 게 쓰는 것도 좀 쉽죠. 그렇잖아요. 네. 말하기엔 좀,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화로 말하지만은 그 말하기 한데 쓰는 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편지는 별로 안 쓰지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말하기든 쓰기든 간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때 정확한 그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표현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할 과정이 있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자기 반성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글쓰기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기쓰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일기쓰기를 할 때 보면은 대개 일기쓰기는 하루를 뭐예요? 되돌아보고 자기를 뭐예요? 반성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죠. 또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말로 하면 막 쏘아붙일 것 같은데 차분히 앉아서 글을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많이 정리가 되죠. 네. 자기를 되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가운데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글쓰기는 자기 반성의 과정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글쓰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글 쓸 이유가 없어요. 자,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도 그 소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소설 쓰게 돼요. 그때 우리가 주인공을 뭐라 그러냐면요. 문제적 자아라 그래요. 소설 속의 주인공은 다 문제적 자아들이에요. 남과 다른 문제의식 있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시인들이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적 화자가 어떤 문제를 인식했을 때 출발하는 거죠. 근데 내가 요즘 걱정스러운 건 젊은 아이들 글쓰기 대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참 문제더라고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내가 삶에 대해서. 참 그런 게 큰 문제죠. 삶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는 자체가 사실은 글쓰기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세심히 관찰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글쓰기가 이어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별로 문제의식 없이 남이 살아가는 대로 덤벙덤벙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글을 안 쓰게 되는데 전문적인 작가들이나 소설가나 시인들은 뭐예요? 남보다 삶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대강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포착해서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아 그러면 있었구나. 비로소 독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이나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사고적인 일상적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습관,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이들 글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대개 글쓰기 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글쓰기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지도 과정의 문제가 있어요. 지도 과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 지도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도 과정의 문제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쓰기를 지도할 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제목을 주고 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이로 하여금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뭐예요? 자극하느냐. 이게 지도에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주고 제목을 제해서 뭐 제목, 봄, 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쓰라니까 막연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관련해서 이 지도를 할 것인가. 이거는 말이죠. 나중에 제가 글쓰기의 그 사고 과정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요. 일단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건 토론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죠. 두 번째는 표현 과정이 있어요. 표현 과정의 문제인데 어떤 분은 글쓰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너무 글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는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글을 쓸 때 자기가 쓰는 용어, 개념이 정확하냐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는 말의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비판적 읽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비판적 독자한테 딱 걸려들면은 안 되게끔 비판적 독자한테 딱 걸려들면 아 이건 나쁜 글이다가 안 되게끔 그래서 표현할 때 용어의 정확성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인데 대개 그냥 글을 쓰라고 했지 아 그 아이가 너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썼는지를 물어보지 않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얘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 대한 정확성을 얘가 알고 있는가 또 정말 요 표현이 그 상황에 적절한 표현인지 이런 걸 좀 따져가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글을 쓰기는 일방적으로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 표현과 관련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되고 혹시 또 잘못하게 되면은 뭐예요? 수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계성의 문제가 있어요. 체계성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5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7차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5차 교육과정부터 대학 입시가 수능으로 바뀌었더랬어요. 그리고 계속 수능을 보게 되고 수능이 생기면서부터 각 대학은 뭐예요? 논술고사를 별도로 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이 또 9등급 되니까 각 대학은 논술을 더 강화하겠다 해서 사실은 뭐예요? 상당히 그 글쓰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글쓰기 지도를 대개 과거의 창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주제를 주고 그냥 적절하게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그 표현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지금 요구되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있는 글쓰기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하는 지도 체계성 지금 학교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교사들이 이걸 제대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글쓰기와 관련된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앞으로 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둘이가 싸웠어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못했냐, 잘잘못 따져서 잘못이 큰 아이는 반성문 너는 세 장 써가지고 와. 잘못이 뭐예요? 적은 아이는 한 장만 써와. 마치 뭐예요? 글쓰기가 뭐예요? 아이들 싫어하니까 벌 주는 도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문제들도 글쓰기 지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글쓰기라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서 올바른 표현 과정을 거쳐서 뭐예요? 글을 쓰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먼저 글쓰기와 관련해서 벌을 주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평생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단 글쓰기 전에 일정한 사고의 과정을 좀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전 단계로서 글 쓰는 길을 위해서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글쓰기를 할 때 동기화는 글 쓰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또 문제 있죠.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 발견이 없이는 글이 안 써진다는 거죠. 그 영국의 유명한 수필 간 사람이요. 그 영국에는 그 100년 전에 이미 그 지하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 실려서 떠밀려서 이제 계단을 올려서 이제 출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현대 기계 문명으로 인해서 마치 인간이 뭐 기계의 부속품처럼 그 당시 인식을 했었어요. 100년 전에 그걸 수필로 썼는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무심코 지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을 예민하게 살려서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포착해야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심청이 얘기는 다 알잖아요. 네. 심청이가 효녀라고 하는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정말 심청이가 효녀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심청이가 자기 몸을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그 효녀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문제 발견해서 정말 심청이가 효녀인가로 하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 몸을 공양미 300세에 팔아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한다는 행위가 정말 효에 타당한 거 아닌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옳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조차도 뭐 일단 의문을 갖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신봉사의 대사가 있잖아요. 너 죽고 내 눈을 뜬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는 신봉사의 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심청이는 공양삼백 자기 몸을 죽고 아버지 혼자서 살면 외롭겠죠. 예. 눈을 떠서 무슨 재미로 살겠어. 차라리 눈먼 아버지 곁에서 그냥 같이 사는 게 더 효도가 아니냐는 게 바로 뭐예요? 신봉사의 생각이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생각 못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전 단계 문제에서 왜 그런가? 왜 심청이는 효녀 인간의 의문을 던졌냐면은 바로 신봉사의 말을 통해서 볼 때 너 죽고 내 눈 뜬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 신봉사가 생각한 효와 다르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가 나타나요. 자, 무엇이 문제냐, 그럼. 자, 심청이처럼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죽게 하는 것이 효냐? 아니면은 같이 뭐예요? 아버지 눈은 불편하지만 자기가 눈이 돼서 평생 같이 살아주는 것이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부모가 뭐예요?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걸 볼 때 오히려 심청의 효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면 아이들 상당히 관심을 갖게 돼요. 흥미사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낸 단계예요. 아, 신봉사 얘기 들어봤더니 아, 정말 신봉사 말도 맞네. 부모가 원하는 데 해줘야지 효가 되는데 심청이는 오히려 어쩌면 불효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말하자면 글쓰기 목적이 결정이 되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과정을 할 수, 아, 효의 본질이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신봉사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효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또 반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주장하면 다 반대한 사람이 있겠죠. 그걸 또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앞에 세 단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결론에 대해서 반박당할 수 있는 사례를 갖다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럴 수 있겠죠. 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게 효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단계는 자기 반성적 단계. 아, 정말 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런 부모가 원하는데 해줘야 되는 것이. 효의 문제, 효의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효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뭐예요? 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하는 게 효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서 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요. 이제 문제 상황이 단계예요. 처음에 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박을 당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반대 사례 측면에 의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는 단계로 사례 측면의 구체화 단계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냐? 자 그렇다면 심청의 행동과 신봉사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어떤 효의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반박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공동 탐구를 하게 돼요. 즉 토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작업으로 토론과 토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층의 행동을 통해서 신봉자 행동을 통해서 어떤 효가 과연 바람직한 효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각자의 자기 생각, 주장을 갖다가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는 말하기와 듣기가 글 쓰는 데서 일정한 기능이 생기게 토론하게 되니까. 이때는 반드시 학교에서 아이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어머니가 이런 문제와 같이 얘기를 주고받아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식화 단계예요. 자, 공동 탐구 결과에 따른 개인의 의식을 각각 수정 보완하는 단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심청이의 그 효의 방식을 찬성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신봉사의 뭐예요? 효의 방식을 찬성할 수도 있겠죠. 네. 어느 쪽이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은, 어떤 주장,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는 과정.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인 그 전개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글쓰기 과정이라는 자체는요, 단순히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하는 작문과 좀 다른 형태라는 거죠. 글쓰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과정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글쓰기가 이런 방향으로 뭐예요?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과 책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자극을 자꾸 해주는 이런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